정원전 차장님, 우리 그 특징적인 상황 좀 짚어볼까요? 네, 최근에 뭐 그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태현 팀장님도 어쨌든 이 메타버스 한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최근에 어쨌든 올해 들어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근데 이 어떤 리포트를 보면 이 메타버스 역시 이 5G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얘기가 분석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G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 이후부터인 것 같은데 11월 중순부터 5G 관련 종목들 상당히 오랜 기간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부터 11월 중순부터 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 나오면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HFR도 그렇고 RFHRC도 그렇고 11월 중순부터 시장에서 좀 반등을 하면서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습, 시장이 좀 약세에 있지만 눈에 띄는 업종 중에 하나가 5G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도 어쨌든 5G 종목들은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워낙 5G가 출범한 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용자들은 이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5G보다는 6G로 넘어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6G에 대한 또 관심 종목들을 좀 먼저 선점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사실은 표준 이런 통신에 대한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게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 부품회사, 네트워크 장비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를 새롭게 혁신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 인프라에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비용 측면에서 그게 또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5G에서 6G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5G를 주도했던 주도주들 그 대장주들이 다시 한번 6G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혜를 받고 어쨌든 시장에서 더 관심을 받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5G 종목 내에서 좀 종목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일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정도 이렇게 움직이밖에 없지만 KMW 같은 경우는 2% 넘게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RFHRC 같은 경우에도 1% 중후반대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 것처럼 5G 오늘은 좀 다른 모습, 업종 내에서 다른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5G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5G 관련주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코스닥 특징적인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가 좀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매매 전략도 한번 네. 얘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특징적인 섹터 같은 경우 일단 자율주행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어서 바이오도 한번 체결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 쪽에 보게 되면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입니다. 인포뱅크가 12%, 텔레칩스가 10%, 라닉스가 5%. 그리고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부 반도체가 11%가량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초에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였던 로봇 사업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 로봇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자율주행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작년 12월 달에 현대차가 보선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왜 인수를 했을까에 대한 이유가 상당히 좀 궁금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로봇 기업을 인수한 이유는 그 보선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이유는 결과론적으로 원천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 자율수행. 근데 이 자율수행은 또 자율주행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현대차가 아시겠지만 도심항공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도심항공까지 만약에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사람이 운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도심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으로 진화가 될 건데 그러면 이 자율주행 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로봇 사업도 결국에는 자율주행과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과 연관성이 있는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연관성이 있는 로봇기업이 그래서 강세를 보인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더 센서 관련된 부품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자율주행과 연관된 부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LG전자 어떤 지분 관계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을 좀 보게 된다면은 이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지금 코스닥의 테마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최근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우한 형제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 우한 형제들이 아시겠지만 배송용 로봇도 개발을 해서 수원 강계 모 주상복합 아파트에 이 무인 배송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딜리 드라이버라 가지고 현관 앞까지만 배달이 되는 서비스였는데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영상 관제라든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인공지능 기능까지, 그러니까 센서까지 채용을 하게 되면서 현관문을 통과를 하고 스스로 엘리베이터 타고 세대 앞까지, 문 앞까지 그 배달하는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배달의 민족 운영하고 있는 우한 형제들이 이제 현대차와 또 마찬가지로 이 배송 로봇에 대한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무인 배송 로봇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협약을 좀 체결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자율주행이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앞으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계속해서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은 또 결국에 또 스마트카와 연결되고 커넥티드카와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스마트카 관련돼서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쪽에 어쨌든 이 스마트카와 연관된 자율주행과 연관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오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코로나 관련 테마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단발성 테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 섹터 안에서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테마 쪽에서 임상 파이프라인 쪽으로 많이 좀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이 맞지만 이 임상 파이프라인과 연관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긴 관점에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2022년에 들어가서는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가 올해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좀 더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 파이프라인과 연관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긴 호흡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바이온이라든지 시테카 바이오라든지 아프타바이오, 메드팩토와 같은 종목들이 조금 시장에서 반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뿐만 아니라 임상 파이프라인과 연관돼서 최근에 추세가 좀 전환되는 종목들, 단기를 보지 마시고요. 중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좀 주가가 턴되는 그룹이 있다라면은,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저는 관심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아이진이라든지 일동제약이라든지 한국비엔씨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테마들이기 때문에 좀 단기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주와 바이오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원조 차장님.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엔터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JYP 엔터를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사실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이 트와이스인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 JYP 엔터의 가장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트와이스가 올해, 뭐 지난해와 올해는 어쨌든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공연 매출이 나올 수 없었는데, 내년 2월에 어쨌든 5회에 걸쳐서 이제 미주 아레나 공연을 지금 투어할 계획이다라고 잡혀 있고요. 일본 걸그룹인 니쥬 역시 일본 투어를 지금 할 계획 중이긴 한데 지난달에 나왔던 그 첫 정규 앨범이 초동 판매량이 약 18만 장이 기록했다라는 걸 보면 일본에서 돔 투어까지 가능할 거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 트와이스, 니쥬,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걸그룹인 있지,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도 미주나 일본 쪽에 투어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소속 아티스트들의 어쨌든 이 공연 매출로 인해서 실적이 좀 크게 개선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또 새 팀의 이제 신인 그룹이 이제 데뷔를 내년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신규 매출까지도 추가로 잡힐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역시 한번 좀 빠졌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11월 중순 이후 58,500원 장중에 찍고서 그 이후로 조정을 받았다가 45,000원대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면서 45,000원대 121선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4만 원 후반대, 오늘 같은 경우 좀 또 강해서 거의 4%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여기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좀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영향으로 좋지 못했었습니다. 441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거의 한 50% 좀 안 되긴 하지만 6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780억까지 성장이 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성장을 봤었을 때는 주가는 충분히 더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 이 JYP 엔터 관련해서 나온 것 중에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이제 지분 투자한 게 뭐 대박을 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DOU가 지금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DOU에 한 21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DOU가 어쨌든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지금은 지분 가치만 약 3,500억 정도이 된다고 할 정도로 어쨌든 이 다른 회사에 투자했던 지분 가치도 재평가된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는 좀 많이 쌀 수 있다. 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어서 가격대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오늘 좀 많이 올라서 그렇긴 한데 한 현재 가격대에서 어쨌든 매수를 해서 단기 목표는 6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 라인을 잡자라고 하면 4만 2천 원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JYP 엔터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간단히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탑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2022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그 고객사의 스마트폰 그 판매량 그리고 출고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모멘텀으로 해서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2억 6,900만 대에서 내년에는 최소 3억 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나와 있는 가이던스를 참고하게 되면 3억 20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예상외로 이 폴더블폰의 어떤 수요가 더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기존에 그 내년 초 예정되어 있는 갤럭시 S22를 포함한 이 폴더블폰의 어떤 판매량까지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뭐 3억 대, 3억 2억 20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지만 뭐 3억 2천만 대 정도도 현재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고객사였던 출고량 증가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전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최초로 이제 1,000억 원대 진입을 하게 되면서 1,267억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한 35%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또 모멘텀이 있는 부분들이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탑스가 내년에는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그 배송, 서빙 로봇도 현재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량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된지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에서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이 베어 로보틱스 만들 주문을 한 이 서빙 로봇이 일본이나 북미 쪽으로 해서 이 물량들이 다 공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생각외로 많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줄 만큼 상당히 큰 폭의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내년 실적이 큰 폭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또 참고로 할 부분이 그 SD 바이오센스의 진단 키트도 작년부터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최근에 2만 6천 원 부분까지 상승하고 난 이후에 상승 눌림목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는 27,700원에서 28,2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7,7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탑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목표가는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